부록으로 뒤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201쪽을 한번 봐요. 201쪽. 201쪽에 보면 이게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능엄경을 보면 이제 아난존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마등간여라는 그 음녀를 만나 가지고, 흔히 요즘 말하면 기생이겠죠. 그 만나 가지고 그 어떤 삿된 주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이제 아난존자가 파괴를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문수보살을 보내셔서 아난존자를 이제 부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제 대화가 있어요. 왜 출가를 했냐고 전 물어보니까, 아, 부처님의 상호가 너무 저기 장엄해가지고 그렇게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보는 마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 그 너무 좋아가지고 했다 하길래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스스로 이제 마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 흔히 마음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하신 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래께서 지금 마음의 소재를 물으시는데 저는 마음으로 추궁하고 찾아 쫓아다니므로 능히 추궁할 수 있는 이 주체를 저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흔히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이,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그 주체가 마음이 아니냐. 그렇죠? 마음이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찾아보니까,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주체를 추궁할 수 있는 그 주체를 저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돌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뭐 여기서 뭐 특별한 뜻은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는 거예요. 아난 존자한테, 너 이거 잘못했다고, 아나나 이것은 너희 마음이 아니니라, 그런 거, 이것은 너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전진 허망상상이라는, 허망상상. 그럼 밑에 봐요. 전진 허망상상은 바로 원각경에서 말하는 육진 연령이다. 육진 연령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육진은 유식에서 말하는 상분이다 그랬어요. 상분이라는 것은 이제 유식에서 이렇게 유식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데 견분과 상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견분 상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견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체.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보는 주체가 견분이 되는 거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이런 주체를 견분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인식의 대상을 가지고 상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엄청 유식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육진이라는 것은 유식에서 말하는 상분이다. 지금 이것은 단지 육진의 그림자가 견분 속에 드러난 것으로서 식의 견분조차 아니거늘 하물며 자정분과 증자정분이겠는가. 뭐 자정분과 증자정분은 일단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또 얘기하면 기니까. 그런데 마음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은 비단 진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심 역시 아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꾸짖어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희 마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읽으면 상당히 좀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이 자체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어떻게 보게? 왜냐면 보는 것이 눈인데
이 보는 눈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 눈을 보려면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칼을 자르려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 자르는 것이 칼인데 어떻게 칼을 다시 자르겠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의 이치로 우리가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달마 대사의 그 제자 그 해가 대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소림사 앞에서 단비구법이라 가지고 팔을 하나 잘랐잖아요.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 그럼 마음을 갖고 오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미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 왜? 마음 자체는 견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가 없고 칼이 칼을 자를 수가 없듯이 마음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은 이거야 저거야 찾으려고 마음을 찾으려고 했다는 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 이것을 육진연영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 경계를 가지고 누가 하나 이것이 나의 마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꽃이 나의 마음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꽃을 보고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상분이 바깥 경계가 나의 마음 속에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렇게 되니까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 작은 분량에 불과하다는 거, 아주 작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내 마음에 어디 따로 극락세계 있겠냐? 10만억 불국도밖에 뭐가 그 극락이 있겠냐?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은 이 시방 세계를 두루 다 듣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것은 이 육진 연영심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해버리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밖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금 나 밖에 있거든. 저 밖에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코앞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 밖에 있는데 저 10만원 북극도 밖에는 더더 당연히 이제 마음 밖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육진 연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고 뭐 마음이 어쩌면 뭐 그게 지옥이고 뭐 따로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마음은 어떻냐? 시방세계 3세 두루하다는 거예요. 10만억 불국토가 아니라 10억만의 불국토 밖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방세계는 어떻게 형성됐냐? 전부 다 우리의 이 한 마음이 깨달음과 미혹이라는 인연을 따라서 시방세계의 이런 국토 장음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업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 그 큰 마음을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 이거예요. 흔히 요즘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거의 보면 뭐 90% 이상은 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 뭐 극락이 뭐 따로 마음 밖에 있어. 예, 당연히 마음 밖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음을 갖다 잘못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육진 연영심을 가지고 사실 이것은 이제 상분에 불과한 건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라 착각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극락정토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지 어디 따로 무슨 뭐 저기 극락이 진짜 우리 지금 이 세상처럼 진실하게 이런 경계로서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계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심여와 경여, 경계여. 그래서 이 아미타교 여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려는 것이 이 세 가지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회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사유를 하셔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뒤로는 이제 이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 연령을 가리켜 육식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육식 역시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심은 시방 삼재 두루하다고 했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자체는. 그런데 진심도 볼 수 없거니와 망심 자체, 육식. 육식이 뭐예요? 육근, 눈과 바깥 경계가 접촉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인식작용이 육식이거든요. 아, 이것은 안식인데 우리가 이제 의지로서 이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다, 저게 뭐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육식인데 육식 자체도 우리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육진 연영심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여와 경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극락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청정한 업에 의해서 나타난 세상이고 그 세상에 있는 아미다 부처님이 바로 나의 자성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떠나가지고 따로 내 마음이 있고 뭐가 극락정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만억 밖에 있는 극락세계가 바로 내 마음에서 나타난 거고 그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다 부처님이 바로 나의 자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 밖에는 한법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가 따로 극락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마음 밖에 법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내용이 길지만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 시간상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강의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래야 진도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경여, 법문여. 법문여라는 것은, 이제 법문여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법문여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정토가, 그러면 방금 이쪽에서 육즉불을 얘기했는데, 일반 법문과 어떻게 다르냐, 그게 대해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횡으로 뛰어넘는다. 이 말씀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저 202쪽을 봐요, 202쪽. 202쪽에 보면 이 5번을 보세요. 5번. 5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지하여 견사 번뇌를 끊지 않고 그 사바 예토를 벗어나서 극락 정토에 태어나며 극락에 태어나고 나서 바로 범성 동구토에서 방편 실보 상적광의 세 가지 정토를 증득하여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은 다음 증득해 갈 필요가 없으므로 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가 있으면 이것을 잘 상기시키세요. 대나무가 있으면 이게 벌레가 대나무를 벗어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마디마디 다 뚫어가지고 위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옆에서 이제 구멍을 하나 내서 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력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견에 있는 번뇌를 하나하나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번뇌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윤회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윤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 때 가가지고 염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수행이 어떤 수행을 했던 간에 뭐 잠선 수행, 주력 수행, 뭐 염불 수행, 뭔 수행, 어떤 수행가 어떤 수행이든 간에 삼계내의 그 얘기를 했죠. 견사번뇌가 있다고. 견번뇌와 사번뇌. 예. 이 두 가지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벗어날 삼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반드시 윤회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오직 자신의 힘으로서 이 생사를 벗어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근데 탈핵 수행이라는 것은 정토 수행은 그럴 필요가 없이 부처님을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본원력에 의지해서 바로 번뇌를 끊을 필요가 없이 옆으로 바로 이렇게 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바로 삼계를 벗어나고 삼계를 벗어나고 견사 번뇌는 그대로 남아 있다 있는데 워낙 부처님의 본원과 부처님의 명호가 수승한 까닭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범성동고토에서 위에 있는 상적광 정도까지 증득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횡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횡이란 말은 번뇌를 끊을 필요가 없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요라는 것이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제 횡출이 있다. 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명호의 수승함.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나무아미타불 이 명호. 부처님의 명호 자체가 얼마나 수승하냐면 여섯 글자라고 했는데 이 여섯 글자 속에 이 법계의 모든 공덕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른 공덕도 명호 속에 들어가 있고 지상보살님도 들어가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들어가 있고 저 미륵부처님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에 거의 보면 우주 법계의 총 공덕에 대한 대명사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수승한 점은 이렇게 명호석에 무한한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범부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의 법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부처의 이 부처가 어떤 부처냐? 육적불에서 구경불의 부처라는 거예요. 이적불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이적불이 아니라 구경불의 그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로서 번뇌가 있는 중생이 염불을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은 그 시방 법계를 보더라도 뭐 시방 세계는 무수한 불국 정토가 있지만 이런 수승한 가르침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명호든지 부처님의 이 명호처럼 모든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명호는 없다는 거예요. 그 명호가 수성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다른 부처님도 분명히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분상에서는 공덕이 다 똑같은데, 근데 중생들이 또 이렇게 회향을 해주는 명호 자체에는 공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의 명호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는 무량광, 무량수다 보니까, 무량광이라는 것은 공간을 상징하는 거고, 무량수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방 세계 그리고 시방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그 명호의 공덕에 넣기 때문에 이 공덕 속에는 법계의 공덕이 전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처님을 보게 되면 혹 인의 자리에서 원인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수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약사예례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준다는 약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사라는 이름을 지으면 그 약사에는 그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 가운데 일부분의 공덕만 이 명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부처님도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원력의 입장에서, 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중생 구제라는 차원에서 이런 그 부처님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러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전덕 인명이라고 그랬어요. 전덕. 전체의 공덕을 가지고
명화를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명화 속에는 부처님의 전부의 공덕이 다 명화 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요에서 보면 범부의 입장에서 번뇌를 끊지 않고 삼계를 벗어나고 또 한 가지 삼계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네 가지 정토를 한꺼번에 증득을 해 나가는 두 가지 횡초가 있고 횡출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명호의 수승함, 명호의 수승함이 법계의 모든 공덕이 명호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칙명연불을 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전부의 공덕이 나의 공덕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해 아미타가 요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자세하게 풀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육진연령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뒤에서도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미타경 요해 할 때 요를 알아봤어요. 한번 살펴봤고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세세하게 다루고 정토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진도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봐요. 요해입니다. 이게 서문이에요. 대저 재불인 미혹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만 읽어보세요. 대저 재불이 미혹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근기에 따라 교화를 베푸심에 비록 근원으로 돌아가면 둘이 아니지만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편에는 여러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재불이라는 것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교법이 전부 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밑에 미혹한 중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혹한 중생들은 누구예요? 구법계의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법계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도 중생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문 있고 연각 있고 이제 보살들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 지장보살님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은 이제 등각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등각보살은 아직까지 일품의 무명이 남아 있어요. 일품의 무명이 그 무명마저 끊어야만